아니, 저는 그게 아니. 네가 조심을 했어야지 좀. 내 입장이 뭐가 되냐? 죄송합니다. 좀 살려주라, 어? 소연아. 그리고 다로도 이제 너 안 만나기로 우리하고 약속했으니까. 알지, 무슨 말인지? 네. 진짜 못할 짓이다. 타로야. 언제 왔냐? 타로야, 내 입장 알지? 나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. 야, 나라고 이러고 싶겠냐? 진짜, 야, 타로야. 타로야. 나 바뀐 거 없어, 서연아. 예전 봉다로 그대로라고. 너는 인기 가수가 됐고, 나는 그냥 보통 여자야. 살다 보면 어떤 거는 포기도 하고, 좋아도 싫은 척, 싫어도 좋은 척, 그래야 되는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서연아, 조 실장님이 너한테 얘기한 건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. 우리 많이 달라졌다고 했잖아. 달라지긴 뭐가 달라졌다고 그래. 나 갈게. 서연아. 다루야, 혹시 내가 네가 하는 일에 방해를 했다면 그건 정말 미안해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여기 찾아오지도 말고. 잘 가, 다루야. 서연아! 서연아! 집 나온 이유가 뭐고, 응? 나하고 이제 완전 인연 깜짝 그거 아이가? 아니에요.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. 희한하지 말으니. 그러고 이 집이랑 이거 다 뭐고, 이 뭐고 이거? 네 약장 사는 시키야. 엄마. 야가 와이카락. 엄마가 보기에도 내가 변했어? 약장 사냐니까네. 일찍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. 내가 복면 가수 봉필이거든? 그게 나라고요. 이 자식. 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기고? 뽕짝하는 게 쪽팔려서 복면 썼는데. 근데 엄마, 나 엄마한테 다루 맞잖아, 어? 나 하나도 안 변했거든? 아이고. 내가 보기에 많이 변했다, 자스카. 2차선 다리 위에 마지막 이별은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와 왜 잡지도 못하고 정말 드디어 돌아왔구나. 눈물만 흘리고 야, 오늘은 핑크다. 방사도 있대. 고맙습니다. 깜짝. 너 뭐 하는
뭐하는 놈이니? 네? 뭐하는 놈이냐고? 가수인데요. 가수? 헝겊조가리 뒤집어 쓴 놈이 뭔 가수니? 벗어봐. 예? 아, 안 되는데. 안 돼? 야, 어떡하다 이 바닥이 이렇게 됐니? 가수는 하나도 노래, 둘도 노래로 승부하는 거야. 더 이상 무대를 더럽히지 마. 가봐, 이 자식아! 어? 2차선 됐다. 나 너무 싫어.